그래갖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려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철저하게들 장비들을 갖고 와요. 그 내용으로 운제 구름 사다리도가 있죠. 뭐 그 저 뭐 소차가 있죠. 전호피차가 있죠. 포차 돌멩이 빵빵 쏘는 거 있죠. 여기서 보시면 포 쏘자 사다리 올라가고 뭐 당차 그 앞에 그냥 두들기고 삼단로 대형 그 활 쏘죠. 호차 접촉기 뭐 충차 어쩌고 저쩌고 쭉 해갖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장비를 갖고 와도 성공을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이 산성에서만 버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격군의 이 막강한 그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 공격하는데 얼마나 그래. 이거 심지어는 뭐 저 이 산성적이 할 때 마차가 늑대식이나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와 같은 그 중국의 산성들이 거의 다 보면 산성들이 결국은 점령이 됩니다. 근데 고구려는 나중에 뭐 저 당나라하고 뭐 저 그럴 때 고구려는 극히 특별한 예를 뭐 제외하고는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저 한 거에 고구려는 또 하나의 아주 극비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야 전투입니다. 청야 전투는 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군은 어떻게 하냐면 먹어이죠. 먹어야 되는데 그 군수품을 하는 것이 이 보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군은 신속하게 이 저항군을 경멸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뺏어서 이 저 자체적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않으면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고구려는 바로 그거를 알아갖고 공격군의 약점을 해서 청야 전투를 합니다.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는 데하고 산성이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적군이 침입했다 그러면 사전에 뭐를 하냐면 개나리 보찜만 딱 들고 그리고 모두 철수하면서 중간에 있는 적군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모든 거를 저 말하자면 파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물을 파괴를 해요. 그래갖고 메꿔가고 공격군이 이쪽에서는 개나리 보찜 따고서 산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올 동안에 모두 자기가 먹고 뭐 이런 걸 자체 해결을 해라. 이게 저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투가 적으니까 그 산성에 항상 2년분의 먹을 거를 비축을 해두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산성에다 이렇게 갖고 2년 동안에서 개나리 보찜만 커면 되는데 2년을 얘기로 하는 거는 고구려는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에도 공격군이 와서 이 1년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중국의 공격을 했다 석 달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4개월이나 5개월. 그래서 중국에서 3월 달에 강력해서 7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점령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구려에서 요러는 거죠. 그 이유가 그래서 퇴각을 하면 그런데 그냥 피박살이 날 때 그때 개마무사가 가갖고 아주 그냥 완전히 밟아버리는 겁니다.